가죠. 아래쪽에서 자 먹다가 이거 저주수는 성분 공수에 좋습니다만 자 두 번째 대제가 한 명한테밖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라이온 일단 사망합니다. 자 그리고 막내 주왕 스턴을 아직 스턴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 스턴 방역절제 사용하고 이제 포탈 지원이 오고 있는데 자 막내 주왕 아직 궁극 없거든요. 황사일꾼도 그냥 영 줍니다. 퍼 궁극은 있지만 아직 쓰지 않았고요. 왜냐면 막내 주왕도 아직 궁극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뉴킹으로 아까 주고 뒤에서 라이온 오고 있습니다. 사내에 자 스네볼이 걸렸고요. 막영지왕은 꿈의 볼이 걸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. 라이온이 최대한 스턴 지역을 넣어주고 있어요. 최대한 엉들려서 한타 때 턱이 나쁜 자리에 자리에 들어가서 역으로 킬 넣어주고 더블킬 가져갑니다. 이게 7킬까지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들고 있는데 7킬까지 잘 켜주고 1더박이 거기 방역 침묵까지 찍혔고요. 하지만 딜링이 안 됩니다. 딜링이 자 이거 막영지왕이 왔다가 유해진성을 그린자왕이 와서 궁극을 사용해줬습니다만 7킬까지 빠졌고요. 보통의 왕, 일단은 퍽이 이어주셨지, 가져갔지만, 침묵 걸렸습니다, 이거. 지원팀까지 나오고 나왔는데, 자, 뒤쪽에서 망령자 왕, 궁극 사용했고요. 그리고 그린자 왕 또한 아이기스 소모 되었습니다. 자, 퍽, 여기서 마지막 한 대 들어가면서, 자, 보통의 왕, 퍽은 잡아냈습니다만, 퍽 하나 잡을 동안, 탑타이 밀리고, 병원이 밀리고, 사회가 무너지는 시점이 오는데, 국소령, 자, 자기 한 몸. 희생해서 살릴 생각이지만 자 스턴으로 가서 목소리를 잡아냈는데 성공 목소리는 지금 목소리로 먹기 때문에 기름 손실이 없고 이제 고통영화물 그린자박이 잠긴 다음 고등어로 돌아옵니다. 자 이거 이거 주거속보다 빠르게 대제가 잡아주지만 침침합니다. 정말 일본의 가요출제는 침침했는데 자 고등어 다이벤 넘어가서 이 이때마다 영등가 꼼꼼하게 그냥 확인해줬고 자 유해시성 얼로 이거 고총형 띄우자마자 이거 제왕의 전투로 방출제 잡았는데 성공했습니다. 방출제 보조관에서 바로 오고 있죠. 자 깔끔하게 끝으로 성공합니다. 자 그거 어떤 위에서 궁극 사용해서 고총형 가방도 볼만 없습니다. 자 망령제왕도 궁극 사용했고요. 자 이거 장검으로 지금 바꾸고 왔던 장검이랑 가방의 장검은 뭐 알때 도움이 안됩니다. 자 폰저 앞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탑 맞고 올라왔는데 옆에서 그림자마귀가 경로 자 망령제왕